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K스마트 등대 공장과 관련해서 JVM 준비되셨는데 K스마트 등대 공장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하는 이 등대 공장과는 좀 결이 다른 거죠? 네, 벤치마킹을 한 거죠. 네. 등대 이제 여름 휴가철이어서 많이 찾을 겁니다. 도깨비의 촬영지라든가. 그래서 등대를 가보시면 항상 거기서 뭐 남자분들이 약간 민망한 멘트를 칠 겁니다. 뭐 등대가 비추는데 너의 미래를 비추는 뭐가 되고 싶다고. 네, 그러면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등대는 항상 그 밤에 그 어두운 어떤 어선의 어떤 앞길을 비추는 역할을 해주죠. 뭐 물론 요즘에 등대의 중요성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관광지로 뭐 전락은 아니고 이제 등대의 어떤 그 바뀐 거죠, 역할이.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등대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등대 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어떤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섹터에서 선도를 하는 그 업체들을 당연히 등대 공장으로 선정을 했겠거니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딱 오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섹터에 있는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공장들은 요 애들을 보고 따라가라. 이런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 가장 등대 역할을 하는 트렌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불빛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등대 같은 공장, 그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스마트 공장을 당연히 보유해야겠죠. 구닥다리 공장 말고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장.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하고요. 2018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데 현재 전 세계 103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여기서 2019년 포스코, 2020년 LS 일렉트릭,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전 부분에서 최초로 LG전자까지 해서 세 개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스코 기업, LS 기업, LG전자, 뭐 LS랑 LG도 옛날에 방 LG계라고 이제 같은 어떤 한 지붕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포스코, LS, LG전자에서 하나씩, LG그룹에서 하나씩 등대 공장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BMW도 있고요, 보쉬도 있고요, 지멘스, P&G,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입니다. K스마트 등대 공장이 시행이 됐습니다. 정책이.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의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 한 거고요.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뭐 신청을 아무나 아무것도 없는데 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해야겠죠.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공정을 분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목표로 삼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3사가 아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선정한 그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벤치마킹 했지만 대기업들은 어차피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여기에 뽑혀요. 지금 3개나 뽑혔고 뽑힐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K스마트 등대공장은 이름은 똑같이 따왔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게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LG전자, LS 이런 대기업들 뭐 삼성그룹 선정하지 않겠죠. 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고요. 희망을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 제조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9개 테크노 파크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추천받아서 신청합니다. 지역 테크노 파크별로 5개사 이내에서 후보 기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정을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부에서 합니다. 2021년에 10개사가 선정됐어요. 여기 뭐 비상장에서도 있고 상장에서도 있습니다. 네오넌트, 대유 AP, 동서기공, 삼보모터스, 신성 ENG, 오토닉스, 테림산업, 델스타, 대손주조, 조선내화. 네, 상장에서도 몇 개 껴있죠. 그리고 2022년 올해 K스마트 등대 공장은 11개사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19개 테크노파크로부터 추천받아서 추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평가 항목은 고도화, 지속 가능성,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걸 평가합니다. 업종 대표로 뽑고요. 만약에 뽑히면 기업당 연간 4억 원 이내로 향후 3년간 그러니까 4억 원씩 3년 최대로 받으면 1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뽑힌 곳이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분야 중소기업 5개랑 중견기업 6개가 선정됐습니다. 작년이랑은 다 틀리죠. 동진 세미캠, 두산 공작기계, 삼보 ANT, 삼보 프라텍, 삼현 신성 델타테크 C큐브, 그리고 JVM, 진양오일, 실, 진양오일 실 진압, 진양오일 실하고 진압이에요. 천일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렇게 11개가 선정되었는데 여기도 이제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가 섞여 있고 지금 2021년, 2022년 선정된 걸 보면은 다 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도 있지만 전부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 작업도 최종 선정 작업을 하는 게 중기부겠죠. 그래서 중기부가 뽑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 지금 이 중에서 JV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고도화 지속 가능성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평가한다고 했고 신청 자격에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공정을 분석하거나 무슨 실시간 제어 가능한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중에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JVM이 갖추고 있는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이런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가상 현실 세계로 얼마 전에 정부 종합 청사를 이제 가상 현실로 저기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처럼 만들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가상의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그게 디지털 트윈이고요.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 가능한 스마트 공장 예, 이게 당연히 있고요. 이거를 구축 완료하면 해당 공장을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 제시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공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부가 선정한 기업하고 협력사 학계 등이 개방의 혁신을 같이 추구하는 거고 거기 추구하는 데 드는 돈을 12억 원까지 그 지원한다 이겁니다. JVM 생소할 수도 있으나 이 약사분들이나 그 약국에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들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이 지금 병원 약품 제조 장비 생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자동 조제 시스템 사용 정보 수집 및 인공지능형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사물 인터넷, IoT 비즈 플랫폼 운영하고요. 그리고 조제 설비 이상 여부 사전 감시 예지 보전 시스템 이게 있고 딥러닝 기반으로 한 자동 설계 원스톱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플래닝 앤 스케줄링을 통해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통합 관제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중기부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죠. 항만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이 비행기도 그렇고 뭐 그 비행기를 탈 사람은 많은데 공항 직원이 다 없어져가지고 수속이 몇 시간씩 걸리고 어떤 연예인이 또 올렸죠. 자기가 어디 갔는데 무슨 항공사 거기 공항에서 뭐 짐을 안 빼줘가지고 뭐 열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인스타그램인가 거기 올려서 굉장히 뭐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력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 그만뒀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약국 가보셔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동네 약국 가면 약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밀려있는데 빨리 해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조제는 약사분만 하셔야 돼가지고 저는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라 조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양해를 부탁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실습생들 있죠. 대학교에서 나온 이제 실습생 딱지를 붙이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막 실습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약대에 지금 진학 중인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자동화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약 지도라는 게 법적으로 저기 강제화되고 나서 복약 지도를 안 하면 그런 걸 또 누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복약 지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약사 선생님들이. 근데 안에 들어가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복약 지도를 하고 아까처럼 사람이 밀렸는데 뒤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약사 선생님 혼자 완전히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장비가 필수적이다.
알아서 약은 만들어지고 있고 약사 선생님들은 복약 지도에 열중을 할 수 있는 거죠. JV의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모품 조제 파우치랑 잉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코로나 재택 치료 방침 요거를 이제 그 천명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관련 조제 건수가 급증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중국 공립병원 및 온오프라인 약국,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센터 여기에 판매된 의약품이 290조 원인데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41.3% 증가한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아마존이 인수했습니다. 아마존 정말 공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네이버, 카카오 보고 욕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필팩 같은 경우를 인수했는데 필팩이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을 그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을 통한 의약품 배송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CVS라든가 월그린이라든가 이 기존 대형 약국 체인을 다 추월하고 선두에 등극하는 이 코로나19에서 엔데믹으로 갈 때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줘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나 그게 엔데믹으로 가면서 다시 또 법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전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막 그 방문했었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약국 체인, 그 여기 비대면 체인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장형 약국에서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그 대량으로 조제해서 전국 각지로 배송할 때 자동 조제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JVM은 국내 매출도 나오지만 북미랑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JVM 매출의 약 40%를 조제 파우치가 그 소모 조제 파우치 소모품이라고 잉크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새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굉장히 그 아까 전에 비대면 의료 확대와 함께 이 부분이 또 파우치 부분이 왜 수혜를 입느냐.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그런 어떤 유산 같은 건데 원래 북미나 유럽은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유리병 같은데 담고 다니다가 바틀이라고 하죠. 하나씩 빼먹어요. 근데 그게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빼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뭐 아스피린이나 그거 옛날에 일본이나 그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 사온 거 보면은 다 통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통에다가 이게 손바닥에다가 탁탁탁 넣자 이게 털잖아요. 그러다가 막 두세 개씩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다시 집어넣죠 그거? 비싼데 그거 버리진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시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코로나19 걸린 환자였으면은 만약에 그 안에 게 다 오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유럽 북미에서 그걸 각성을 해가지고 바틀형이었던 걸 다 파우치형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파우치형 일반적으로 우리 감기약 지으면 짝짝짝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씨 새겨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딱 일일치가 아니죠.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1회분으로 그걸로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JVM의 주력이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북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빠라서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를 해소해줘서 그냥 비대면으로 주문을 하면 그냥 뭐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 산다고 자기 제주도 의원에 할 필요가 없어요. 비대면은. 어차피 만나지 않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서울에 유명한 의사 찾아가려면 배 타고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거기 찾아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뭐 저기 자가용 타고. 근데 이제 그냥 제주도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저기 의사랑 비대면 진료만 하고 약은 어차피 공장형 약국에서 조제해도 나와요. 근데 그게 파우치형으로 조제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필팩이라는 회사를 아마존이 인수해서 1위를 먹은 것처럼 이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서 굉장히 파워 있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JVM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지금 성장성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바틀형에서 파우치형으로 바뀌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을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왜 안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약사분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어플 같은 거 뭐 많이 이용해 하셨잖아요. 코로나19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뎌요. 여러 가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진료 어플 스타트업 하신 분들도 고민이 그건 거죠.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는데 당연히 엔데믹 때에도 이게 확대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그걸 염려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유럽 북미처럼 됐을 때 어떤 어느 정도의 상황에 이를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VM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된 거 보시면은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어떤 그것이고 완전 증명을 한 것이고 나라에서 거기다가 여러 부분 엔데믹으로 갔을 때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서 나오는 파우치형 이 조제 시스템이 성장할 가능성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조제 장비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JV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주가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업종이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네. 약이 많이 팔려야 되고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JVM은 2014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된 부분이 15,000원 선인데 그 15,000원 선은 2010년도에 출발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크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35,000원이라는 라인이 2007년도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갈 이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더디게 열리더라도 유럽 북미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장성을 믿고 이 위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성장성을 믿고 박스권 상단인 35,000원 정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